안녕하세요, 하연입니다. 오늘의 시크릿 베이스의 주인공은 저입니다. 반가우시죠? 오늘의 날짜는 10월 25일 금요일 11시 1분. 지금 막 라이브를 끝내고, 다현 언니와 라이브를 끝내고, 바로 찍는 영상일기입니다. 다현 언니랑 평소에 같이 보여드릴 수 있는 케미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라이브를 제가 신청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재밌는 라이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, 오늘. 제가 하면서 재밌게 느낀 라이브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각종 행사들이랑 대학 축제를 많이 다녔거든요. 그래서 느낀 점이 있는데, 뭔가 이 행사나 축제가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까 내가 트리플S를 안 했다면 이 지역에서 또는 이 학교에서 이 무대에 설수 있었을까? 이 기분을 느껴볼 수 있었을까?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러면은 누가 다시 트리플S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다시 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트리플S로서 뿐만 아니라 그냥 정하연한테도 되게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. 이렇게 내가 모르고 있는 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, 최근에 홍콩도 다녀왔었는데 거기서도 되게 많은 웨이브들을 만났었거든요. 그때도 느꼈던 감정이지만 되게 감사하다, 많이 이곳저곳 웨이브들이 계시구나, 이것을 보는 당신도 거기에 계시고,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은 활동이 있을 거고 유닛이 또 많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해주시고 저의 성장 또한 계속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안녕.